여러분들 혹시 오메가3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오메가3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과연 오메가3를 누가 먹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는지,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더 건강한 삶 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메가3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미세염증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로 우리 몸속에는 우리를 살금살금 죽이는 미세염증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염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당장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미세염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미세염증이 있는 사람과 미세염증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증상이 없으니까 잘 서로 구분이 안 되지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완전히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염증이 높은 사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빨리 세포가 노화가 되고 더 빨리 모든 병들이 잘 걸린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잘 걸리는 병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같은 병, 혈관 질환,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또 심지어는 뭐 대장암, 암까지도 훨씬 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세염증을 많이 낮춰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바로 이 미세염증을 낮추는 것은 약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오메가3라는 얘기 제가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자세하게 오메가3의 역할 중에서 미세염증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메가3는요, 우리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막의 구성성분으로 오메가3가 들어가게 되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신경 안정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도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요, 이제부터 무조건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메가3, 또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40대 이후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왜 혈관 건강에서 오메가3가 중요한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혈관이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염증이 없다면 혈관도 굉장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꾸 혈관이 막히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미세염증을 낮춰놓을수록 오메가3 역할로 미세염증을 낮춰놓을수록 혈관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게 되면 미세염증이 낮아지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아무튼 미세염증은 모든 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오메가3처럼 혈관을 낮, 그 모든 몸속의 미세염증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미세염증을 높이는 음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메가6입니다. 제가 오메가6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메가6가 다 나쁜 것으로 오해할까 봐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메가6 중에서도 좋은 오메가6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오메가6지만 그 중에서도 미세염증을 낮추는 오메가6, 좋은 오메가6인데 보통 말하는 오메가6는 나쁜 오메가6를 얘기합니다. 주로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6 때문에 미세염증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메가3는 많이 먹고 아라키돈산을 적게 먹으면요, 몸속에 그 미세염증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음식별로 따져보면요, 오메가3를 많이 먹기는 어려운 상태고, 오히려 아라키돈산은 많이 먹기가 쉬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식용유, 일반적인 뭐 빵, 과자, 모든 기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6와 이 오메가3의 그 비율을 적절하게 1대1 정도로 맞춰서 먹으면 제일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20대1, 30대1, 뭐 심지어는 뭐 100대1까지도
이 아라키돈산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메가3를 보조제로 많이 먹게끔 많이 권장을 드리죠. 물론 생선으로 먹으면 좋은데 매일매일 생선을 먹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조제라도 챙겨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내가 먹는 오메가3와 또내 몸속의 아라키돈산이 정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궁금하시다면요. 사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있냐면요. 몸속에 지방산의 비율을 찾아보는 지방산 분해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보면은 이 오메가3와 몸속의 아라키돈산의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환자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적게 먹고 그러한 다른 음식들을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이 비율이 몇십 대 1로 이렇게 깨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메가3를 잘 챙겨 먹고 또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을 적게 먹고 잘 맞춰서 드시는 분들은 이 비율이 4대 1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몸속에 미세염증이 많이 있을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속에 얼마나 건강한 기름을 많이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메가3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나쁜 기름 뭐라 그랬죠? 오메가6, 그중에서도 아라키돈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반드시 오메가3를 충분히 드셔주셔서 이거 비율을 맞추는 것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 미세염증을 줄인다. 두 번째, 스트레스, 항스트레스 영양소로 꼭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혈관의 염증을 줄여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메가3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